청도 대남병원 환자들이 코로나19 사태 이전에 지속적으로 외부와 접촉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폐쇄병동이 어떻게 코로나19 병동으로 바뀌었나, 이걸 푸는 중요한 열쇠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건당국이 신천지교회와 연결고리가 있는지도 역학조사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영훈 기자입니다. 당초 알려진 것과 달리 청도 대남병원 정신과 병동 환자들은 감염 이전에 외부와 광범위하게 접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남병원 측은 보도 자료를 통해 집단 감염 전 환자들의 외박과 외부인 면회 등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22일부터 이달 13일까지 8차례의 외박과 면회 12회 등 모두 25차례 환자들이 외부와 접촉했다는 겁니다. 병원 측은 외부와 접촉한 인원과 사망이나 중증 감염 환자가 포함됐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환자들이 접촉한 인물과 외박을 다녀온 환자들의 동선은 대남병원 감염 경로를 풀 수 있는 중요한 실마리입니다. 외출하신 분, 또 면회 오신 분, 또 다른 병원에 진료 가신 분들, 뭐 직원들에 대한 명단 조회 이런 것들을 지금 진행하고 있어서. 신천지 교주 친형의 대남병원 행적도 윤곽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교주 친형은 사망 전인 지난달 27일부터 닷새 동안 대남병원 응급실에서 입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특히 장례식에 참석한 조문객 100여 명의 상당수가 외지인이나 신천지 교인이었을 것이란 추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대남병원 폐쇄병동의 바이러스 유입 경로가 밝혀진다면 코로나19의 진원지인 신천지 대구교회 감염 경로를 풀 수 있는 중요한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TBC 박용훈입니다.